자, 지금부터 돼지 갈비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갈비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갈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근, 감자, 홍고추, 파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갈비가 지급이 되면 갈비는 흰물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 이렇게 담궈서 주시고요. 그리고 갈비를 또 데쳐내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올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채소를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고기를 데칠 물을 먼저 올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채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3cm 정도 크기로 당근을 잘라서 모서리를 좀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네, 모서리를 다듬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밤톨 크기 정도 크기로 모서리 다듬어서 준비를 하시면 감자도 3등분이나 4등분 내셔서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 모서리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감자는 전분이 많기 때문에 찜을 했을 때 잘 으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잘 다듬은 감자는 찬물에 좀 담궈서 전분을 좀 빼주시면은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서 씨를 좀 털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양파는 한꺼번에 썰게 되면 크기가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꺼풀 벗긴 다음에 길이는 한 4cm 정도 썰어주시고 혹은 1cm 정도 크기로 맞춰서 이렇게 양파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마늘 생강은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핏물을 뺀 고기는 뼈 쪽이 아닌 이 살 쪽으로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양념도 잘 스며들고 고기가 빨리 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집을 좀 넣어주시고요.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갈비를 넣어서 튀어줍니다. 나물 데치듯이 살짝 넣었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끓는데 갈비를 넣은 다음에 얘가 완벽하게 한번 확 끓어오를 때까지 좀 끓여주세요. 갈비가 이렇게 한번 삶아졌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끓여서 고기의 기름기와 돼지고기 잡내를 좀 없애주시고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다진 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새소금 참기름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좀 잘 녹을 때까지 양념장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래서 설탕이 잘 녹아서 양념장이 어우러져야 찜을 할 때 양념이 고루고루 냄비에다가 찜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비를 먼저 냄비에 담으시고요. 양념장을 반절 정도만 이렇게 해서 먼저 반절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갈비를 좀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한 컵 반 정도를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찜이 쪄져야 되기 때문에 한 컵 반 정도 물을 부어주시고요. 들어가는 채소가 익지 않은 채소, 잘 익지 않은 채소 당근을 먼저 넣어서 얘를 찜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여기에 이제 감자를 좀 먼저 넣어주시고요. 감자까지 넣으신 다음에 아까 남겼던 마지막 양념장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양념까지 넣어줘서 고기와 채소가
네, 누를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서 찜을 고기와 채소에 양념이 잘 되도록 이렇게 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얘를 눈기를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을 끼얹어가면서 눈기내게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면서 마지막 채소 양파 준비한 거 그리고 홍고추 해서 국물이 두 큰술 정도 남을 때까지 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뚜껑을 닫고 찜을 하게 되면 윤기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뚜껑을 꼭 열고 이렇게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살짝 남을 때까지 돼지 갈비찜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와 채소를 보기 좋게 국물에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끼얹어서 촉촉한 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갈비찜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